이재명은 정말 순수한 페미니스트야. 그건 좋은 페미니스트야. 그거를 나쁜 페미들이 이용하지 않게 쉴드를 잘 쳐가면서 해야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 속의 여자 장관들, 뭐 여자 차관들 너무너무 모자라잖아. 아직도 여자를 등용을 안 한다 그래야 되나? 여자에 대한 여자들한테 기회를 아직도 안 주고 있는 사회거든. 거꾸로 가고 있거든. 문재인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런 걸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윤석열은 그 시대 역사관이 없다. 시대 감각과 역사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들이 더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더 정당한 것처럼 날뛸 수가 있어. 그걸 두려워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극 좌파들이 페미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상한 짓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극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 극우파, 극좌파, 뭐 극이라고 가는 거는 다 나쁜 거야. 페미니즘이 극으로 달려가면 여성 우월주의가 돼. 여성 평등이 아니라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자가 훨씬 우월하다. 아니, 여자가 우월한 건 몰랐어? 내가 그랬잖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 하나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남자 혼자서는 다 못하겠구나. 그래서 돌짝을 주셨다 그랬지? 성서에서도. 그게 이제 이야기라도 그 돌짝은 누가 돕는다 그랬어? 더 우수한 사람이 돕는 거잖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돕는 거지. 그러니까 돌짝으로 이불을 만드셨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만든 인간보다 두 번째 만들면 하느님도 연습이 됐으니까 더잘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우월하다고 우리가 주의로까지 만들어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 잘하고 살면 돼. 그러면 남자들이 절로 알아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여자가 좋아. 이래야 되는 거야.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요즘 교육이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게이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여자가 가장 여자다울 때 강하다.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강하다. 그리고 가장 쓸모 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의까지 붙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내할 짓, 나답게 잘 살면 우리가 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다 기회주의자야. 경쟁에 나가면 이기고 봐야 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고야 이길 수가 없잖아. 그 이기주의라는 말과 이긴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 결국은. 그런 정치 상황에 뛰어들면 여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거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쳐서 통할 만한 이야기는 그 페미니즘밖에 없잖아. 뭘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자들을 트랩에 걸고 프레임 씌우고 이러면은 지금은 통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마음껏 이용하지만 그거 얼마 안 가. 그게 결코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길이면은 욕을 먹을 이유는 없지. 욕을 먹는다는 거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 본래의 순수한 뜻을 저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그럼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건 과연 뭔가? 페미니즘을 들고 나와가지고 원하는 건 뭔가? 남성 파괴야. 남성 사회를 파괴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병적으로 남자를 혐오하고
파괴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극결주의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건 사회의 악이야. 그거는 아주 극하게 갈라놓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분자야. 그래서 우리가 잘 가려서 사귀어야 돼. 남자들도 그런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고, 여자들도 그런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는 아주 큰일 나. 넌 왜 여잔데 같은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서 큰일 난다.